반갑습니다. 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울산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 옆자리에는 옆에는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대구 출신 김성수 우리 간사위원님 두 분이 오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밀실 추경을 반대하며 손실보상 재업종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제출하겠다고 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이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5일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편성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은 생각 않는다더니 예산안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말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더니 어제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 중임을 이제서야 실토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 만인 연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정부가 추경 편성 입장을 선회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명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부터 줄곧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해오다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이 직면하자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추경으로 설거머니 입장을 바꿨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임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된 민생회복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기에 정부가 어떤 안을 들고 올지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손실보상 제외업종이 몰린 우리 문화예술, 체육, 관광업계를 비롯한 저희는 정부 추경 편성 입장을 내심 반기며 학수고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분노를 넘어 헛달과 배신감에 저희들은 정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 등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은 기재부가 관계부처에 편성 지침을 내려 부처안을 수렴한 뒤 최종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련 업계 요구를 반영해서 총 9,718억 원의 편성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는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외면당했던 절제절명의 문화체육관광업계에는 가뭄 속 담벼와도 같은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수렴조차 하지 않고 전면 배제한 채 밀실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는 대의 명분보다는 여당 대선 후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급조한 관건 추경, 매표 추경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문채희 의원 일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이 빠진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그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추경 난발로 문재인 정부 4년간 400조 원이 늘어나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된 데는 재임 1140여일에 이른 최장수 곡관직이로서 여당 거수기 역할에만 몰두해왔던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이 손실보상 재업종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말에 적각 책임을 지십시오. 만약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2년 넘는 코로나 사태 중에 정부 방역 조치에 성실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눈물도 국가가 닦아드려야 할 국민의 눈물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은 문화, 체육, 관광업계임에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재업종 지원 및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까지 공언했지만 현재 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동안 방역 실패, 민생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추경, 책임 회피용 추경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리 국민의힘 문채위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중심이 된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은발의 오줌누기식 급조된 땜질 추경은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보상이 전제된 추경 편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관건 선거 논란을 야기하는 추경 처리 이전에 정부 방역 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적극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법안 발의 등 여행업, 숙박업, 실외 체육시설업, 국제회의업, 대중공영산업 등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방금 전 오늘 오후에 우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여행업계 대표자들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더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영화업계의 그런 지원을 위해서도 영업시간 시간 제한 해제 등 방역 지침 완화 그리고 상영을 지금 미루고 있는 국내 제작 기제작 영화의 개봉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등 영화업계의 회생을 위한 지원 대책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02년 1월 19일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